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에 있는 근막을 가볍게만 풀어주고 종아리 근육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줘도 족저근막염이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근본적인 체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었던 것들 중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신는 분들,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이 세 가지 예시에 해당되는 분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앞으로 내민 자세, 실제로는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를 말하겠죠.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은 더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미 앞쪽으로 위치가 변형된 골반의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정상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고관절의 후관절랑 스트레칭입니다. 골반을 앞으로 내민 자세가 지속되면 고관절의 뒤쪽에 붙어있는 후방관절랑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위를 스트레칭 시켜줘서 고관절이 뒤쪽으로 잘 움직여질 수 있게끔, 그래서 골반과 무게중심이 조금 더 뒤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시켜주고 반대쪽 다리는 충분히 뒤쪽으로 빼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쭉 앞으로 내미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손은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체중을 손바닥에 지지를 해주면서 엉덩이 쪽이 점차 바닥을 향하도록 쭉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고관절의 뒤쪽에 굉장히 좀 당기는 느낌이 날 건데, 엉덩이를 억지로 붙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몸이 기울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꼭 끝까지 닿지 않아도 되니까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를 15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엉덩이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중둔근 그리고 장요근의 운동 방법입니다. 중둔근은 이쪽 옆에 있는 엉덩이 근육으로 골반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중둔근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요근 같은 경우는 허리 척추 앞쪽에 붙어서 쭉 갈라져서 골반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 근육이 골반을 앞으로 내민 자세가 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게중심이 뒤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우선 벽 옆에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짚어주시고 다리를 뒤쪽을 쭉 빼면서 반대쪽 다리는 살짝 무릎을 구부릴 정도로만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고관절이 접힐 수 있도록 몸을 쭉 숙여줍니다. 이렇게 숙였다가 천천히 돌아오면서 한 발로 서고 이렇게 버텨주시면서 그대로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기역자 모양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내려갈 때 허리가 구부정해지거나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게끔 척추는 바로 세운 상태에서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고요. 반대쪽 발끝이 땅에 닿지 않으면서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구부정해지지 않고 허리를 살짝 세워준 상태에서 다리가 90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다리를 올리는 쪽, 이쪽에 장요근이 활성화가 되고 반대쪽에 엉덩이 쪽, 중둔근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족저근막염으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족저근막염이 아니시더라도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